흥이 넘치고 정으로 가득한 전통시장. 언제 찾아도 친정처럼 또 고향의 품처럼 푸근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철주야 전통시장을 지키며 길을 팍팍 살려주시는 인상 깊었던 상인 세 분을 꼽아봤습니다. 아니 벌써 이 고기 불판이 나를 설레게 하네. 오, 그러면 춘천하면은 닭갈비잖아요. 닭갈비가 없는데요? 뭐야? 닭갈비도 좋은데요. 네네네. 저기 생족발구이 맨 위에 써 있잖아요. 네. 원래 고깃집을 방문했을 때는 항상 사장님들이 자신 있는 메뉴를 저 맨 꼭대기에 놨었는데. 맞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생족발구이를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족발을 여기 이 불판에 굽는다고요? 네.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먹자.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볼게요. 네, 먼저 드세요. 이거 봐. 오, 이 야들야들 딱 고기만 다른 거 일체 없이. 오, 쫄깃쫄깃하겠다. 시켜 먹을 때는 약간 저렇게 부들부들한 그런 야들야들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확실히 정말 딱 고기 씹는 느낌과 여기가 쫄깃쫄깃해. 아, 쫄깃쫄깃. 이거 비계 같지 않아요? 비계? 그러니까 요 껍질 부분. 껍질 부분이 원래 껍질. 야들에서 저는 그걸 잘 못 먹는데 네. 구워 먹으니까 요 식감이 굉장하네. 오. 콜라겐. 빨리 먹고 싶다. 콜라겐 하고 먹네. 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와우. 와우. 사장님,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아니, 구우면 나는 더 퍽퍽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심지어 여기 딱 살코기 부분까지도 쫄깃하게. 그렇죠. 그 맛이 또 족발의 맛인데. 아니, 좀 더. 이 구워먹는 족발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어요? 아, 이 분무시장 올라 지금 옮겨온 지가 10년 됐잖아요. 네. 옮겨오면은 마트도 많고 중간에 껴가지고 장사가 안 될까봐 이전을 하고 나면. 네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삶는 것도 지겹고 이제 해서 구워서 어떻게 먹어볼까 하고 계속 연구를 했다가 네. 얇게 구워야지 맛있겠고 또 예, 숙성도 해야 되겠고 냄새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개발한 게 지금 이렇게 완성품. 와. 옛날에 진짜 여기 막 빠글빠글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조금 어떠세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있죠. 기본은 해도 이제 그 이상이 없는 거니까. 참다 못해서 네. 이제 단골이 20년째 넘으니까 그래도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와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와주시고 하는데 그쵸. 요즘은 조금 주춤하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아 진짜 근데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기부 활동도 하신다고 하고 진짜요? 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사장님 진짜. 아니 원래 제가 좀 어렵게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시장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쵸. 이걸 이제 딱 자리 잡고 이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내 건 내 거고 기부할 건 기부하자 해가지고 조금씩 그냥 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서 다들 정말 일상으로 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또 두 배로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잘 되면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도 또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죠. 네 단단히 버티시다가 코로나가 딱 없어지면서 모든 일상이 이제 또 잘 풀려나가는 네 그런 또 사장님의 멋진 이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사람들 얘기로 가득하죠. 어느새 가슴속에 채워져가는 저는 모두 공짜래요.
칼국수 칼국수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송이 칼국수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양양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전국에서 양양이 송이가 아주 굉장히 맛있고 좋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이미 이 비주얼에도 송이가 이렇게 막 쑥쑥쑥 담겨져 있는 칼국수라니 네. 이게 무슨 보양식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 그렇죠. 아 저희가 지금 좀 못 참겠는데 한번 바로 먹어봐도 될까요? 아, 와, 네. 감사합니다. 국물에서부터 향이 엄청 진하게 올라오더라고. 이거 송이 맞나요? 네. 이거 송이고 얘 송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버섯. 얘 그냥 버섯. 얘 송이. 가도 송이. 야, 가도 송이지.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버섯이랑. 네. 일단 송이는 이렇게 일단 눈으로 한번 코로 한번 먹는 게 굉장히 강렬해요. 이미 입으로. 이 송이 향이 여기까지 쭉 오네. 와 이거는 면 안 먹어도 되겠는데? 국물에다가 버섯만 먹어도 이게 무슨 횡재야. 하지만 면은 먹어야지. 어우 내가 칼국수 얼마나 좋아하는데. 봐요. 면도 쫄깃쫄깃 너무 맛있는데 네. 이 송이가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향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인지 송인지 완전 취해버렸어. 와 진짜 딱 송이에 취한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와, 벌써 취하신 것 같아요. 아, 기분이 좋네요. 야가 송이다. 송이가 맞네. 그러면은 조명 올릴게요. 양양이 오면은 송이를 무조건 먹어봐야 된다고. 그럼. 아니면은 다음에 가을 때까지 운대요. 안 먹는다고. 네, 저도 이거 안 먹었으면은 집에서 막 방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근데 이 송이 칼국수를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양양에 시집 와가지고서는 46년 살다 보니까는. 네. 또 산에 가서 따가져오면 또 해도 보고 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 손님들 전국에 있는 분들 이런 송이 칼국수 눈이 칼국수 좋아하시니까 네. 이거 그냥 제대로 배웠어요. 제가 그냥 내 혼자서 하고 또 뭐 이렇게 국수랑 옹심이랑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수고 좋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또 귀한 음식들을 준비해 두시면 사람들이 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뻐지시고 뿌듯해하시고 뭐 허리가 많이 아파서 얼마나 더 하려는지 건강할 때까지 네. 이 귀한 음식 맛있게 잘 만들어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만드시는 거 저희가 옆에서 함께 이렇게 봐도 되나요? 봐도 되죠. 네네. 와, 저희가 같이 만들어 봐도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눌러요? 손잡아 눌러주세요. 네, 누를게요. 네, 살짝. 아, 대청이 다 이게 담가질 때까지. 담가질 때까지. 네. 푸시 푸시 베이비. 푸시 푸시 베이비. 오. 네. 탁탁 털어서. 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우와 안 움직인다면서. 깜짝이야. 막 저절로 움직여. 오오오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저야 돼요? 해도 돼요? 해요? 아 잘해야 돼. 어머 어떻게? 어떻게? 뭐 어떻게? 저야 어머니. 아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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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아기 건지듯이. 네 이렇게. 우와 재밌다. 모두가 평화가 됐어. 흔들어, 흔들어요? 네. 이렇게 바로 빼주시고. 흔들어, 흔들어.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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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 흔 많다, 흔 많아. 네, 여기다가요. 우와. 만들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럼요.
금방 무친 것보다 조금 이제 한 1시간 좀 있다가 드시면은 더 맛있어요. 더 바삭하죠? 네, 더 바삭하죠. 저희 회심은 만들자마자는 그 따뜻한 그 온기랑 같이 여기 할머니품처럼 포근한 맛이 나. 그게 바삭한 원래 한가는 그 개구진 맛이 있잖아요. 근데 만들자마자 만든 한가는 정말 따뜻한 할머니 품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아니 어머니 제가 학창 시절에 한가목을 그렇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한가를 엄청 많이 먹어서 몇 등한 줄 알아요? 1등 했어요! 한가만 노려! 한가만 노려!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입에 넣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녹아 녹아. 내 마음도 녹고 있어. 진짜 달달하다 어머니. 달고. 진짜 지금 따뜻하게 나온 거라서 더 정말 쫑쭉 늘어나는 거 봐. 우와. 이야, 원래 제가 알는 한가는 이런 한가를 거의 집에서 받잖아요. 받아서 먹을 때. 네. 이렇게 안에가 바삭바삭한 요 느낌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조금만 많이 쓰기 때문에 소리가 달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그러네. 분명히 단맛은 있어요. 맞아, 근데 단맛은 있지만 뭔가 이에 붙으면서까지 막 찐득하게 달달 막 이런 맛은 아니에요. 네, 그런 맛은 아니에요. 입도 안 붙어요. 네.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단했던 2021년 무거운 마음을 부둥켜 안고 낮밤을 지새우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밝은 웃음과 따스한 정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